3년 또 통도사 하음 대법회는 더욱더 뜻이 있는 해인 것 같습니다. 중봉 성파 대종사님께서 조계 중에 종정 스님의 법좌에 오르신 해여가지고 더욱더 여러분들의 홍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법회를 오래도록 이렇게 이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을 모두 다 부처님으로 이끌기 위한 그런 자비심에서 이루어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스님이 여러분과 같이 연구하고 공부할 감옥은 보현 행원품입니다. 행품입니다. 행품. 보현 행품. 그때 보현보살 마사리 다시 보살 대중에게 말하였다. 불자들이여 지난 적에 말한 것은 중생의 근기에 마땅함을 따라서 열의 경계의 일부분을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세존들께서는 중생들이 지혜가 없어 나쁜 짓을 하고 나와 내 것이라 억측하며 몸에 국집하고 뒤바뀌게 의혹하고 삿된 소견으로 분별을 내어 여러 가지 결박과 항상 어울리며 죽사리를 따르고 열애의 도를 멀리하는 용고로 세상에 나시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나는 어떤 법의 허물이라도 보살들이 다른 보살에게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보다 큰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불자들이여 만약 보살이 다른 보살에게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면 백만의 창에 되는 문을 이루게 되는 연고입니다. 아, 이 제목이 이제 보현 행품의 경전 내용입니다. 첫째 내용. 그래서 보현보살. 행품에서는 하음경에는 이 다음이 이제 보살 행원품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보현보살의 대표적인 10대 원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딱 한 가지 진심을 내지 말아라, 성내지 말아라 이것을 가지고 이 한 품을 설하고 계십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성내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제업이고 얼마나 수행하는데 많은 장애를 일으킨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을 한번 내면 백만 가지의 장애가 생긴다. 백만 가지 장애. 많은 장애가 생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성내는 거 우리 불자님들 하루에 성 한 번도 안 내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다 성내야 살죠. 지금
유득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성내고 사는 거예요. 성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날씨가 오늘 통도사 가야 되는데 추운가 더운가 보려고 텔레비를 탁 키우면 우리가 뽑은 모든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있는 우리들까지 다 성내는 마음, 성내는 모습만 텔레비에 비춰진다고. 성내면 어쩌죠? 싸우죠, 싸워. 응? 싸우니까 백만 가지 장애가 생긴다. 그런다고. 전에 성을 아주, 성질이 아주 급해가지고 성을 아주 많이 내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얘를 어떻게 해서 성을 안 내고 성인 군자를 만들어서 이 세상을 잘 살게 할까나 생각을 하다 생각을 내신 것이 하루는 아들을 불러서 아들아 예 그러니까 못 있죠? 이런 기둥에 이런 거 박는 못 그 모통 큰 놈 하나 하고 망치를 딱 줘가지고 저기 울타리 기둥에다가 네가 성질을 한번 낼 때마다 못을 하나씩 박아라. 에? 그래서 그렇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아버지 말은 잘 들은 애가 돼가지고 성질은 잘 내지만 아버지 말을 잘 들은 애가 돼가지고 모통하고 못을 울타리 밑에 놔두고 성질이 날 때마다 쫓아와서 못을 하나씩 박았습니다. 첫날 박으니까 마지막에 쉬어보니까 37개쯤 박았더래요. 37개. 그러니까 37번을 성질을 낸 거죠. 저 마음속에서 낸 것은 말고 성질이 나면 내뱉으죠, 말을. 남한테 내뱉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7개를 받고 그 이튿날 또 받습니다. 또 받건데 한 10번쯤 받다가 그 못 박은 것 자체가 성질이 나니까 확 박는 단계 손가락을 확 때려버리네. 에? 손가락을 확 못을 안 받고 손가락을 칵 망치로 때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손가락을 붙들고 못을 쳐다보니까 그때서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 내가 성질을 안 내면 못 박을 일이 없고 못 박을 일이 없으면 손가락을 안 찔 텐데 내가 성질을 내갖고 뭐 아버지한테 못 박으라는 명령을 듣고 못을 박다가 내 손가락을 때리니까 내가 이렇게 괴롭구나 하는 걸 그때서 안 거예요. 우리 불자님들 잘 들어야 돼요. 여기 화엄법회에서 하신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 몸소 실천을 해야 그 부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가 체득이 되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면 그것보다 뭐라고요? 소기의 경리기라고 그러잖아요. 소기의 경리기. 마이 동풍이라 듣고 말면 안 돼.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질을 안 내려고 마음을 다짐하면서 참 못을 박는 겁니다. 그래서 3일이 넘고 한 달이 넘다 보니까
못을 하나도 안 박은 날이 온 거예요. 못을 하나도 안 박은 날. 그게 성질을 안 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성질을 내지 않고 자기가 못을 안 받게 된 것이 너무나 기뻐서 아버지한테 달려서 아버지 아버지 제가 못을 하나도 안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아들 과연 장하다. 너는 정말로 내 아들이구나. 에? 그래. 그렇지만 그 성질이 안 난 것을 유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루만 성질 안 내고 말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성질을 한 번도 안 낼 때 못을 하나씩 빼라. 못을 하나씩 빼라.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박았던 그 못을 빼기 시작합니다. 성질이 안 날 때만 성질이 날 때는 또 받고 성질이 안 날 때는 못을 빼고 해서 하다 보니까 또 한 달이 지나니까 못을 다 뽑았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못을 한나도 안 박을 때보다 지금 못을 다 빼불고 나니까 모든 마음 가운데 자기를 괴롭히던 번뇌 망상이고 화냈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다가 울음을 끄치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못을 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과연 내 아들이구나 그러면서 등허리를 도닥거리면서 그래 너무너무 잘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한번 가보자 라고 아들 손을 끌고 그 울타리에 못 박은 곳을 갔었다. 아들아 보아라. 네가 못을 박고 못을 빼냈는데 지금 저 자국을 봐라. 저것은 네가 성질을 낸 자국이다. 저 나무에 박은 못은 너의 성질이고 저 나무는 네 옆에 있는 너의 부모, 형제, 친구, 네 이웃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다. 네가 성질을 내고 용서를 구해서 참회를 했어도 저 사람들의 마음에는 상처가 남는 것이다. 상처가 남는 저 못을 뺀 자옥과 같이 상처가 남는 것이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질을 내지 말고 네 주위에 있는 가까운 분들로부터 먼 분에 이르기까지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아라. 그래야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장애가 없는 것이다. 모든 장애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들을 어루만져서 훌륭한 아들로 키워서 그 아들의 아들이 미국의 억만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경에서 말씀하시듯이 보살이 다른 보살에게 성질을 한번 내면 100만억 장애가 생긴다. 이렇게 분명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지금 한 이야기가 얼마나 같지 않습니까? 그 말이 그 말이다 그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성질을 한번 내면 그 성질을 받은
그 상대로부터 또 상대, 또 상대, 또 상대, 또 상대에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앞길에 대해서 다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성지를 한번 내면 내 앞에 백만 장애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보살이 진심을 내서 다른 보살에게 화를 내면 백만 가지의 장애가 생기니라. 그러하니 장애를 일으키지 말기 위해서는 화를 내지 말아라 하는 것이 이 경의 주제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에서는 그러면 성지를 안 내려면 어떻게 하냐? 이제 성지를 안 내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스스로 안 내는 법을 배워가지고 성지를 안 내야 된다. 그래서 열 가지로 이 경에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열 가지는 마음에 이른바 마음의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것이고 여러 보살에게 열애라는 생각을 내는 것이고 여러 보살 여기서 보살은 우리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 보살님이라고 그러시죠? 여러분 전부를 보현보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다 보살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보살에게 열애라는 생각을 내는 것. 여러분들이 다 열애다 그 말이에요. 부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체 불법을 영원히 비방하지 않는 마음. 그 다음에 모든 국토가 다하지 아니함을 아는 마음. 모든 국토가 다하지 아니하는 마음. 보살의 행에 믿고 좋아하는 좋아함을 아는 마음. 보살의 행에 믿고 좋아함을 아는 마음. 평등한 허공 법계 같은 보리심을 버리지 않는 마음. 보리를 관찰하여 열애의 힘에 들어감을 아는 마음. 걸림없는 변제를 부지런히 익히는 마음. 중생 교화의 고달픔이 없음을 아는 마음. 일체 세계에 머무르되 마음에 집착이 없음이니 이것이 열 가지다. 성지를 내지 않는 열 가지 마음을 닦는 수행법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성지를 안 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아들이 못을 박으면서 자기가 왜 못을 박는 것인지를 알아차렸잖아요. 소위 말해서 성질이 날 때마다 가서 못을 박아라. 못을 성질이 난 것을 자기가 안 것이다. 그러면 성질이 난 것을 화가 난 것을 자기가 안 것이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어때요? 화나면 자기가 화난지 알아요? 몰라요? 어디? 화내갖고 화난지 안 분? 거의 처음에는 몰라. 내중에 이제 사건이 벌어지면 내가 화냈구나. 그것도 많이 수련한 분은 알지만 그렇지 않는 분은 끝까지 몰라. 자기가 화냈는지. 뭔만 있는가? 자기가 옳다는 생각만 있어요. 상대는 그러고 자기는 옳다는 마음만 있지 자기가 지금 화내고 있다 그 마음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지를 안 내기 위해서는 또 성지를 내서 백만 가지의 장애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성질 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네 마음을 알라 그거잖아요. 네 마음. 네가 지금 쓰고 있는 마음을 알라.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알고 이야기하라. 알고 행동하라. 알고 말하라. 그 말이에요. 알아차려야 된다. 아, 내가 성질 내고 있구나.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날마다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그것 아니에요? 마음 챙기라. 자기 마음을 자기가 살펴보라. 관찰하라. 요사리는 뭐 통찰하라. 그러잖아요. 챙겨보라. 그런데 성질 날 때 어떻게 챙겨요? 성질 나는데 어떤 놈이 성질 내고 있는고. 그러면 부처님이지. 예? 그 단계에 가면 부처님 보살이야. 진짜 보살. 그러니까 그것은 어째요? 못을 끊임없이 박듯이 끊임없이 이 몸뚱아리 끌고 댕기는 이것이 무엇인고,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이것이 무엇인고, 이 뭣고 하고 챙길 줄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챙길 줄이 챙길 줄을 모르면 우선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하는 것만이라도 알아야 된다. 숨을 쉬고 있구나. 거의 모르고 살아요. 그냥 쉬어지니까 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질이 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질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반응해서는. 이 오감이 뭐예요? 요사의 말로 하면 센서예요, 센서. 응? 감촉이라 그러면 바로. 그런데 거기에 바로 반응하죠. 우리 모두는 바로. 생각도 없이 반응해 본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마라. 잠깐 여유를 가져라. 이 먹고. 아니면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나한테 성질을 내게 하고 있구나 하고 먼저 내 마음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주 쉬워요. 부처님 가르침은 모든 것은 여기에 기준이 있는 거예요. 네 마음을 네가 알아차려라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익혀왔던 습관 업의 덩어리로 너를 인식하지 말고 바로 네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말해라 그 말이야. 행동해라 그 말이야. 그래서 누가 나에게 성질을 내게 한다든가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 말을 해서 성질을 내게 할 때 잠깐 여유를 가지라. 그럼 잠깐 이목고 하고 아니면 숨을 한번 딱 쉬고 이것이 뭔 소린고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런 욕을 하는고 이런 시비를 하는고 하고 한번 쉬라 그러면 한번 쉬어. 그러고 반응하지 말고 대처하라고 대처. 저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길래 아니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봐서 행동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화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나쁜 관계를 좋은 관계로 돌이킬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아들과 같이 참고 견디면서
성질을 자기 마음을 돌아와서 아 내가 성질을 이렇게 있구나 그러면 가서 무엇을 하나 이렇게 우리는 실천을 해야 되는 실천 제일 쉬운 실천으로부터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아는데 성질이 올라올 때 잠깐 멈추는 것은 모른다 그만 왜?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업을 쌓지 않았다 선업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보현보살은요 보현보살은 보는 넓고 한량 없다 그 말이고 현이라는 것은 착한 일을 하고 착한 마음을 일으키고 선한 것의 당체다 그 말이야 널리 착함을 베푸는 보살이다 보현보살이요 여러 가지 어렵게 설명할 것도 없이 부처 되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착한 사람이 되고 착한 생각을 하고 착한 말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하면 바로 성불이 그것이 바로 다 착한 분들인데 부처님 처음 깨달으셔가지고 어땠어요? 아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구나. 부처님 성품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 그 근본 마음은 맑고 깨끗한 마음이다. 그걸 일러서 착하다 그런다. 아름답다고 그런다. 그 말이야. 아무 티끌이 없어. 아무 찌꺼기가 없다. 그 말이야. 본 마음은. 그런데 스스로 업을 지어서 거기다가 선업을 쌓는 게 아니라 악업을 쌓아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있을 뿐이지 근본에서는 선도 악도 없는 맑고 깨끗한 아름답고 아름다운 본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증득하기 위해서 호흡을 관찰하고 화두를 들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화엄경 공부를 하는 것이다. 화엄경 공부를. 그럼 우리는 실천을 해야죠. 쉬운 것부터. 그래서 제일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기 좋은 것이 선행을 하는 것이다. 선행을. 자, 그러면 자기 마음을 눈을 지그시 감고 자기 마음을 한번 딱 돌아보세요. 내가 오늘 성낸 말을 하지 않았는지 내가 오늘 성냄의 얼굴을 하지 않았는지 내가 오늘 성냄의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내가 오늘 이 도량에 와서 성내는 일은 없었는지 없었죠? 눈 뜨세요. 합장 내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화엄도량이고 불보대종찰이고 그렇죠. 여러분들 같은 대보살님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내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기 때문에 이 도량이 화엄도량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열 가지 이렇게 수행을 하면은 이제 무슨 그런 이득이 있는가? 그러면 한량 없는 이득이 있게 되는데 그 첫째가 무슨 이득이 있냐 하면은 열 가지 청정함이 구족이 된다. 깨끗해지는 그런 마음이 다 갖춰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이른바 매우 깊은 법을 통달하는 청정을 증득하고 선지식을 친근하는 청정함을 증득하고 부처님 법을 보호하는 청정한 마음을 증득하고 허공계를 분명히 아는 청정함을 증득하고 법계에 깊이 들어가는 청정함을 증득하고 그지없는 마음을 관찰하는 청정함을 증득하고 일체 보살과 성근이 같은 청정한 것을 증득하고 모든 겁에 집착하지 않는 청정함을 증득하고 삼세를 관찰하는 청정함을 증득하고 일체 불법을 수행하는 청정함을 증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열 가지씩 한량없이 모든 것을 구족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이제 설하고 있는데 이 경전대로 다 하기는 오늘 시간이 없고 이 보현 행품에서 말씀하신 성냄을 여의는 것, 성냄을 여의고 이 청정함을 구족하는 것, 이것이 오늘 배움의 주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경전을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수행을 해야 성질을 안 내고 관세음보살같이 자비로운 보살이 되는가, 그것을 하나 배우는 것이 훨씬 오늘 법회 오신 보람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좀 있으니까 공부, 성내지 않는 공부, 아까는 자기 성 잘 내는 자기 아들을 못을 박아서 마음을 개조하는 아버지의 지혜를 보았다면 이제 우리가 이 실생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질을 안 나는가?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는 수행을 계속해야 되는 수행. 염불하시는 분은 염불을 계속적으로 하셔야 되고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하시는 분은 화두를 들고 참선을 계속적으로 하셔야 되고 이렇게 경전을 보고 경전의 뜻을 체득해서 부처의 길을 가시는 분은 계속 경전을 보셔야 되는 또 육바라밀를 행하신 분은 육바라밀를 행해서 부처의 길을 가야 돼. 우리가 수행하는 방법은 너무나 많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제일 하기 쉬운 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살피는 것이다. 내 마음을 내가 아는 것이고 보는 것이다. 그것을 염불을 하든 경을 보든 참선을 하든 주력을 내우든 육바라밀를 행하든 하다 보면 그런 지혜가 바로 나오게 돼 있다 그러네요. 그 지혜가 바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숨, 이 호흡,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뭘로 살아요? 실은 호흡으로 살잖아요. 호흡. 호흡. 호흡 끊어지면 3분이 안 가면 죽어버려요. 3분 끊어지면 죽어버리잖아요. 얼마 길지도 않아요. 해녀들은 한 5분 잘 들어가신 분들은 5분 7분까지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만 그런데 일반 우리들은 3분 넘어가면 죽습니다. 죽어. 호흡이 끊어지면 죽게 돼 있다. 그래서 호흡지간에 있다. 부처님도
이 생이라는 것은 호흡지간에 있다. 그런데 우리는 호흡을 모르고 산다. 호흡을 모르고 산다. 그러니까 내가 숨쉬고 있다는 것만이라도 알아야 된다. 숨쉬고 있다는 것만이라도. 그러면 이 숨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이 숨을 쉬다 보면은 숨을 관찰하다 보면은 나와 경계가 나와 이 밖이 나와 이웃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호흡은 어째요?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랬다가 안에 있는 것이 다시 또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안으로 들어올 때는 이게 나죠. 나. 그런데 이것이 밖으로 나가면 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와 남이 경계가 없는 것이요. 이 코 여기가 경계가 아니잖아요. 경계가 없는 거예요. 경계가. 그러면 둘이 아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둘이 아니다. 하나다. 그러면. 근본에서는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일 때는 어째요? 내가 나고 죽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일 때는 나고 죽음이 없잖아요. 둘일 때 나고 죽는 거예요. 이 밖과 이 안이 나와 남이 둘일 때는 생이 있고 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들어왔을 때는 생이고 나갔을 때는 사잖아요. 그렇지만 자세히 관찰을 하면 둘이 아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할 때는 어째요? 생사가 없잖아요. 그 생사가 없으면 어때요? 불생불멸이다 그 말이에요. 불생불멸. 그렇지 않아요? 둘이 아니잖아요. 둘이 아니면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니까 생사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나만 생각하고 남만 생각하기 때문에 끊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생과 사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호흡으로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신심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가지만 그 진리 당체를 딱 알게 되면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신심 가지고는 안 돼. 신심을 넘어서 확신을 해버리는 거. 그것이 깨달음이요. 깨달음 다른 게 아니야. 신심을 확신을 해. 확신을 해버린 거. 세상이 몇 번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믿음이 되어버릴 때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깨달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 호흡이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이 호흡을 하면서 딱 관찰이 돼갖고 이것이 실증이 될 때 내 몸과 마음에서 증득이 딱 되어볼 때 생사는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생사가 없는데 무슨 걱정이 있고 슬픔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무엇이 있겠어요? 바로 자유 그대로, 평화 그대로, 안락 그대로, 맑고 깨끗한 당체 그대로의 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인 나다 그 말이죠.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멀리 갈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나를 살아있게 한 이 호흡만 잘 살펴보아도
생사가 없는 것을 바로 증득해서 활발발한 이? 무엇에도 걸림이 없는 자제한 나를 증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슨 걱정이 있겠냐고 이 세상에. 그러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깨달음에 이르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겠어요? 할 일이 뭐예요? 모든 경전에는 자비심으로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 부처님은 우리를 제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이 스님의 요량으로는 내가 볼 때는 확신이 딱 서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선은 뭐가 있어요? 생사가 없는 경지에 들어갔을 때 자기한테 남은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게 바로 업이라. 지금까지 지었던 업. 내가 어제를 살았잖아요. 물론 어제는 없는데 어제를 사는 오늘이라. 오늘을 산 내일이라. 그래서 어제와 내일은 없는 것이 오늘뿐이야. 그런데 여기에 딱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업이 있다. 업이 있어.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이 삼업이 있는 거예요. 업. 그러면 우선 자기가 할 일은 뭐예요? 자기 업장을 소멸해야 되잖아요. 자기 업장. 해야 될 일은 그것뿐이 없어. 무슨 중생을 제도하러 가기 전에 자기가 깨끗해야 본 맑고 깨끗한 본 마음에 들어가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맑고 깨끗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은 본 마음에 들어갔지만 몸과 마음이 같이 깨끗해져야 된다. 그러면 어째요? 업을 소멸해야 된다. 업을. 자기 업을. 그러면 옛날에는 억지로 했지만 지금은 어째요? 완전히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업을 소멸하는데 그 소멸하는 행위가 타인이 봤을 때는 자비심으로 나타난다. 그만. 타인이 봤을 때는. 자기 업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어째요? 선업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남에게 계속 남을 이롭게 해야 된다. 그만. 그럼으로써 자기 업을 소멸한다. 그래서 깨달은 자기는 자기 업을 소멸하고 있지만 그 소멸하고 있는 그 대상, 타인은 자비심으로 받아들인다. 자비심.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부처님이 다 자비심으로 중생 앞에 나타나시는 것이다. 그 말. 그래서 중생 제도를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고 그것을 대표하는 보살이 간세음보살이고 보현보살이다. 그 말. 그래서 자기를 확실히 알면 그 결과는 자비심으로 발현될 수뿐이 없다. 그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멀리 돌아갈 필요가 없이 설령 지금 내가 시간이 없어서 부처되기 좀 어려우면 바로 선행을 하면 보현보살과 똑같이 돼서 여러분 당체가 바로 부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렵게 돌아갈 게 없어요. 물론 조금의 갈등은 있겠지. 왜? 지금까지 쌓아놓은 업이 장애가 돼서 지금까지 화냈던 것이
아까 소년이 못을 박아갖고 빼낸 자국같이 자기 마음에도 남아있기 때문에 장애를 받는다 그 말이야. 자비심을 베푸는데 장애를 받을 수가 있어. 그렇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보현보살의 가르침을 믿고 가르침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바로 그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통도사 하음법회 오셔서 보현보살이 되신 것이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선을 행하라는 말씀이요?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시겠지. 내가 지금 나먹기도 어려운데 아니면 내 몸이 지금 천근만근 나이 들어서 바람나 옮기기도 어려운데 아니면 내가 무슨 멋이 있어서 어려운데 그런 그런데 내가 어떻게 선을 행하라는 말이요? 그런 의문이 있죠? 그런데 그것도 의문이 될 수 없어. 보현보살의 가르침 속에 들어가면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가 성질 안 내면 되는 거예요. 웃는 얼굴에 춤 몇 배 못 뱉은다고 그랬잖아요. 웃는 얼굴이 공양구라고 그랬잖아요. 아름다운 말이 바로 부처님 법이며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 거기 뭐 몸 아픈 거다고 내가 돈 없는 거다고 몸을 못 움직이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 소위 말해서 내 마음을 내가 알아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쓰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내 마음은 누가 써요? 내가 쓰잖아요. 다른 사람은 내 마음을 쓸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은 내 마음을 내가 고치는 방법은 가르쳐 줄 수 있지만 바로 내 마음을 고쳐주지는 못한다 그 말이야. 그것은 그 소년이 못을 박듯이 스스로 자기 마음은 자기가 고쳐가야 된다. 그것이 수행이다. 그것이 수행.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이 믿음이요. 여러분들은 뭐 믿음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지. 이 추운데 하음법회 나와서 이렇게 쪼글대 앉아서 이렇게 법문 듣고 있으니까 뭐 믿음은 꽉 차 있으시니까 그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셔서 확신을 갖는 그때까지 물러서지 말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힘을 기르는 일이 필요하잖아요. 신심이 확신이 되는 데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힘. 그 힘을 기르는 데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끊이지 말고 간단 없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거 그것뿐이에요. 그것뿐. 그래서 우리가 염불을 가르치고 주력을 가르치고 화두를 가르치고 그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고 아주 간단하게 끊이지 말고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것. 그것이 힘을 기르는 것이다. 그래서 3일이 지나고 7일이 지나고 3, 7일이 지나고 7, 7일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힘이 있다. 하지 말라고도 하게 돼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경전을 본다든가 스님들 말씀에 겁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겁. 겁. 그럼 겁이 얼마나 오랜 세월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 말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러면 뭐예요? 불생불멸이다. 그래서 오늘 화엄법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부처님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밥 먹고 일하고 잠자고 행동하는 살아있는 부처님이 되셨고 안 되신 분은 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오전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세요. 네.